보통은요, 투부 정사의 의미상 주어 이러면은 이제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 그 다음에 방금 소개해드린 of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만 두 가지를 소개해놓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문장을 보다 보면은 그게 항상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참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계속 문법을 해오시던 분들의 어떤 그런 뭐 열받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어 문법이 원래 그런 건 아닌데 모든 게다 이렇게 실마리가 있습니다. 해결책이 다 있고 어떤 설명이 이유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근데 지금 같은 예를 들어 예문을 한번 보면 I expect him to succeed. 나는 그가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성공하기를 기대해. 그럼 누가 성공하는데? 누가라는 말을 붙여보면 이때까지는 for 플러스 목적격이나 또는 of 플러스 목적격 넣으라 그랬죠. 근데 지금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요, 뭐 의미상의 주어를 이야기하고도 있지만은 이 의미상의 주어가 이 개념이 다른 곳에서도 한 군데 더 쓰이는 데가 있어서 그래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이때 또 쓰이는 이 개념에서는 우리가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한 켠에 마련을 했습니다. 자, 오형식 쪽에서 보면은 이제 expect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이렇게 해서 목적어가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 그 다음에 뭐 teach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가 to 이해하기를 하도록 가르치다. 뭐 remind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가 to 이해하도록 상기시키다. 뭐 이런 식으로요. 지금 리스트가 쫙 나오면서 목적어가 to 이해하도록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그 구문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오 형식에서 제가 5-5번으로 명명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전문적인 강의를 마련해 놨는데요. 공교롭게도 이것도 의미상의 주어가 보인다라는 말이죠.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보인다라는 말이죠. 자, 뭐냐 하면은, 예문을 한번 보실까요? I expect him to succeed. 나는 그가 성공하도록 기대한다. 내가 성공합니까? 그가 성공합니까? 그러면 성공의 주체는 그죠, 그죠? 그가 성공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상의 주어가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이거든요. 자, 그러면요, 차이점은 바로 문장의 구조에 있습니다. 이게 오형식이다 보니까 오형식은 우리가 목적어, 목적격 보호를 꼭 써줘야 되거든요. 선생님, 왜또꼭 써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 장문에서 한국말에서 이제 영어로 장문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니다. 그러면은 누가 뭐뭐 하도록 기대하다 이러면 오형식으로 딱 가져야 되지. 이거를 뭐 다른 식으로는 못 쓰거든요. 기대하다, expect를 썼어. 그럼 누가 뭐 하도록, 그가 성공하도록 이러면 expect him to succeed. 난 그가 여기 오도록 기대해. I expect him to come here. 그죠? 나는 그가 이 일을 마치기를 기대해. I expect him to finish this job. 이런 식으로 뭐가 뭐 하도록 기대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오형식으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쓰이는 성분이 뭐가 있는데 목적어가 있죠. 목적어. 공교롭게도 이 목적어가 to 이하의 의미적인 주체가 됩니다. 그게 오형식에서 제가 가장 핵심을 그러니까 누가 뭐뭐 하도록 이렇게 목적어를 누가 무엇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상의 주어 해석 비슷하게 되도록 이렇게 합니다. 진짜로 의미적인 어떤 그 주체가 되는 의미상의 주어가 맞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형태가 앞에서는 for 플러스 목적격을 배웠는데 지금은 그냥 목적어, 정확하게 목적어 이렇게 써야 되는 거, 그거를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다시 한번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이 목적어 자리가 의미상의 주어 이것이 필수 성분입니다. 필수 성분. 오형식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를 써줘야 되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단히 이거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5형식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tell 목적어 to 부정사, teach 목적어 to 부정사, ask 목적어 to 부정사, encourage 목적어 to 부정사, 뭐 instruct 목적어 to 부정사,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 to 부정사 이런 식으로 해야지 for 플러스 목적격도 안 쓰고 그다음에 뒤에도 to 부정사가 ing를 안 쓰고 뭐 동사 원형 안 쓰고 to 부정사 쓰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배이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또 to
to 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를 이때까지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했던 것은 뭐란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할때 제가 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It is easy to study English.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쉽다. 이때 내가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쉬워. 그때 me를 넣습니까? for me를 넣습니까? for me를 넣죠. 자, 왜냐하면 for me는 전명구입니다. 전명구. 이렇게 해서 전명구는 넣어도 문장에 어떤 그런 필수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있으면은 의미만 더, 내용만 더 추가를 시켜줄 뿐이지. 그죠? 뭐 형식적으로는 이거는 빼도 그래도 나머지는 맞는 문장이에요. 이런 식인 거죠. 오 형식은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반드시 그러한 형태로 들어가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 여태까지 우리가 뭐 for 플러스 목적격이나 아니면은 of 플러스 목적격은 없어져도 상관이 없구나. 근데 있으면 의미가 더 추가가 되어지는 것이구나. 근데 오 형식은 어떠합니까? 이거는요, 누가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 형태에서는 정확하게 목적격만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것입니다. 필수 성분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영어가 눈에 확 들어와서 여러분의 것으로 훨씬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것을 목격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